이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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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대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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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제가 지난 1년간 잘 사용했던 맥북 에어 M1이 있잖아요. 지금은 맥북 프로 M1 프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얘를 지난 1년 동안 진짜 만족하면서 썼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여기에 간단한 튜닝을 해서 살짝 더 높은 성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 조금 길긴 한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애플의 M1이 처음 등장되었을 때 기존 인텔 칩을 받고 있는 그 노트북에 이 M1을 맥북 프로, 맥북 에어, 애플의 M1 프로세서만 탑재를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서는 동일한데 맥북 프로와 에어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디자인이나 배터리나 여러 가지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트북 안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팬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물론 팬이 없는 맥북 에어도 동일한 M1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도 워낙 좋았지만 진짜 PC나 노트북이나 이 팬으로 발열을 얼마나 식혀주냐에 따라서도 성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고 또 얘는 M1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 M1에 대한 성능을 100% 모두 끌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도 항상 제가 PC나 노트북을 리뷰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이 스로틀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쉽게 비유하자면 CPU의 온도가 90도 100% 넘어가면 고장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CPU도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발열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 온도를 넘어버리면 CPU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제조사에서는 이 온도를 넘기지 못하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강제로 성능을 낮추면서 발열을 잡는 이러한 방식으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1도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강제로 성능을 낮추면서 이것도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아무튼 어차피 M1 자체가 저전력, 저발열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았지만 저는 진짜 이쪽 조금이나마 발열을 해결해주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라는 여러 글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외나 여러 이제 국내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 써멀 패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입했습니다. 겔리드 GP 익스트림이라는 제품이고 일반적인 써멀 패드와는 조금 이제 다른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략 15,000원 정도에 구입했고 두께는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러한 이제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해보지 않으면 뭔가 이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해주기 전에는 노트북의 등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전원부터 혹시 모르니까 전원부터 좀 끄고 뒷판을 열어주면 됩니다. 항상 여러 가지의 노트북을 많이 분해해봤지만 하판 따기는 맥북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특히 경량화 노트북들은 하판이 굉장히 얇고 이제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좋더랄까. 노트북을 뜯을 때는 항상 즐거워. 얘도 지금 딱 보이죠? 애플은 진짜 부품의 나사 길이도 항상 다르다고 제가 말하다시피 위쪽에 있는 나사는 더 길게 되어 있고 아래쪽의 나사는 상대적으로 더 짧죠. 그래서 아이폰을 분해할 때도 보면 아이폰 자체에서도 나사의 길이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제가 뜯어본 핸드폰 중에서 아이폰이 분해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랄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면 쉽게 하판을 뜯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맥북 에어의 하판 얘도 안쪽에서 이제 잡았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보강된 구조물이 있고 이쪽에도 아마 발열 처리를 위해서 좀 더 잘 되기 위해 이러한 처리 이거는 되게 쿠션감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줄 거냐면 여기가 애플 M1이 탑재된 이제 보드 이제 메인 프로세서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냥 대충 잡아 뜯어서 한 개를 더 구입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 생각에 아마 이쪽에 있는 것을 모두 덮어줘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구입한 게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시 열어볼까? 그래도 한번 하는 거 최상의 효과를 내줘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몰라 쇼트가 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케이블부터 한번 분리하고 잠시 이게 뭔지만 보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메인 기판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이제 뒷판에 붙어져 있는 것은 약간 히트파이프와 같은 구조물이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걸로 보여서 실제로는 프로세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만 한번 방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할 필요 없이 거의 크게 재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이런 건 내 거니까 눈대중으로. 어? 너무 많이 잘렸는데. 여기도 살짝 붙여줄까? 조금 남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냥 위쪽에 붙여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테이프.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원리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썸멀 패드를 붙이게 된다면 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게 되고 알루미늄 합판과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열 전도 성능을 올려서 이 쿨링 성능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팬이 있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로도 성능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면 뭐 그때는 기쁘니까 일단 합판을 저 배터리 연결 안 했다. 자, 배터리 끼워주고요. 켜지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을 뺐다 끼우니까 화면을 열면 자동으로 맥북을 처음 새로 산 것처럼 자동으로 부팅이 되네요. 나머지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이제 배터리만 이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을 해줬으니까 모두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일단 실제로 얘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발열이 실제로 개선되었을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돌려봤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썸멀패드 작업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노트북에 똑같은 옵션으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썸멀패드 있냐 없냐의 차이로만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커뮤니티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성능이 확 오른다라는 글을 보고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실제 긱벤치의 점수는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싱글코어의 경우 거의 오차 범위 내였고 그나마 멀티 점수는 조금 더 증가해서 0.7% 증가하긴 했었지만 사실 이 정도도 펌웨어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긱벤치에서의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보다 더 CPU를 더 많이 갈구는 시네벤치 R23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때의 경우에도 싱글코어의 점수 변화폭은 크진 않았어요. 긱벤치와 마찬가지로 살짝 더 점수가 증가했더라고요. 하지만 멀티코어의 점수 차이는 진짜 유미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서멀패드 작업하기 전후의 차이는 대략 11% 정도의 점수가 확실히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의 결과론만 봤을 때 싱글코어 그리고 100% 하드하게 갈구는 작업이 아니라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완전 하드하게 갈구는 작업에서는 이 서멀패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뽑아봤습니다. 대략 16분짜리 영상을 H264로 뽑았을 때의 시간은 대략 37초 정도 서멀패드 작업을 했을 때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아마 파이널 컷도 완전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이유는 시네벤치처럼 완전 100% 이제 CPU 그냥 프로세서를 모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큰 차이가 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 유미하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긱벤치나 시네벤치를 돌릴 때도 온도가 확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실제로 작업하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의 온도를 비교해보니까 작업하기 전에는 70도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작업한 후에는 내부의 온도는 50도 중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외부가 아닌 내부의 온도 그리고 프로세서가 받는 온도는 대략 한 20도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외부의 온도는 어땠냐? 이 경우에도 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이것은 제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고 느낀 게 뭐냐면 실제 실제로 키보드 위에서 올라오는 발열은 훨씬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업하기 전 키보드 쪽의 온도는 43도 정도가 나왔지만 작업한 후에는 38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프로세서가 직접 열을 받는 하판의 온도는 어떨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발열 처리를 더 하기 위해서 하판의 온도가 조금 더 증가하긴 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1도 정도의 차이가 나긴 했었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보자면 작업하기 전에는 여러 부위, 노트북 합판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라면 작업한 후에는 한 스팟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프로세서 바로 밑에서만 집중적으로 열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만약에 더 이제 멀티코어나 더 고성능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그냥 새롭게 나온 맥북 프로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 합판을 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애플에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고장나서 AS를 받게 된다면 합판 자체만 따는 것으로는 크게 이제 이상이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부품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AS 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1년 지난 기기에서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하기에는, 물론 프로세서의 내부 온도는 떨어지고 키보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발열은 더 줄기는 하지만 진짜 긱벤치나 시네벤치 점수를 보더라도 멀티코어는 확실히 더 성능이 증가하긴 한데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사실 이게 맥북 에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도 이렇게 이제 발열 해소를 위해 뭐 써멀패드를 작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난 맥북 에어 M1에서 작업했을 때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에도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추를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테크충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이었다면, 그 점수 놀이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안 할 것 같아요.